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현대 아이오닉 9 출장 갑니다. 미국 LA에서 열리고요. 그러니까 LA에서 아이오닉 9을 최초 공개하네요. 현지에서 3박 4일 일정이고요. 인천에서 LA까지는 11시간 걸리고요. 돌아올 때는 14시간 걸리는데, 돌아올 때는 저 잘하면은 비즈니스를 탈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승급하려면 지금 성수기라서 4만 마일이 필요한데, 제가 3만 7천 마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LA 도착하면은 마일리지가 쌓이잖아요. 그것까지 해서 일단 홀드를 잡아줬어요. 고맙게도. 그래서 도착해서 마일리지 쌓이는 거 보고 승급해서 잘하면 아마 돌아올 때는 비즈니스를 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니, 노트북 때문에 안 됐는데 그냥 넘어갔다 이러더라고. 그러게, 노트북 있다고 잡지 않은데. 난 로션인 줄 알았는데. 아휴, 이게 편하긴 하구나. 빡세다. 11시간 머네요. 뭐짐한 번에 나오겠죠. 대한항공의 직항이니까. 아, 미국과 LA는 딱 2년 만이군요. 2년 전에 에어캐나다 사고. 캐나다에서 경유할 때는 여기로 안 온 것 같은데 좀 다른가? 보통은 뭐 별 문제 없이 통과하긴 하는데, 가끔 이제 하나씩 쓸데없는 질문 하죠. 왜 혼자 여행하냐? 뭐 이런 거. 이게 목적 물어보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다 트래블이라고 하는데, 왜 혼자 여행하냐? 이렇게 쓸데없는 거 물어보긴 합니다. 근데 보통은 그냥 웬만하면 통과하죠. 우리나라 여권은. 아이고. 네, 좋아요. 막간을 이용해서 이거 처리해야죠. 아까 도착하자마자 이게 바로 저 마일리지가 적립되더라고요. 도착한 지한 30분밖에 안 됐는데 바로 적립이 돼서 이거 이제 해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부킹은 돼 있고요. 차감하면 되죠. 이거 전에 3만 7천 마일이었는데 여기 도착하니까 편도로 5천 마일 쌓여서 4만 2천. 그래서 확인. 동의. 마일리지 사용.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결제하기 누르고. 아, 이것만 처리하면 진짜 좋겠다. 이 비즈니스 홀드 되니까 돌아가는 게 꿈과 희망이 있어요. 아까 진짜 인천에서는 이달이랑 꿈과 된 건가, 그럼? 된 거네요. 총 결제 금액 4만 마일. 야, 죽인다. 죽인다. 됐어요. 그러면 시트도 이왕이면은. 아, 이거 좀 이따 할까? 어쨌든. 좀 짐이 안 나와. 아, 그래도 이코노미 치고는 짐이 금방 나왔는데요. 아, 너무 좋은데요. 기다리는 동안 승급도 다 처리하고 짐도 빨리 나오고 완전 좋다. 아, 이게 LAX로 내려오면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유, 배고파. 되게 멀리 가네요, 한참. 제가 좌석이 앞자리라서 금방 나왔거든요. 일찍 나왔거든요. 가장 먼저 나온 축인데. 아, 시간이 많이 남는군요. 나오려면 한참 걸릴 건데 다. 아, 이런 분위기군. 아, 네. 2년 전에 와서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렇습니다. 근데 LA공항도 2010년에 비하면 좀 이게 딱 밖에 나왔을 때 뭔가 좀 낡은 것 같아요. 2010년에 왔을 때는 막 되게 반짝반짝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재향도 그렇고 뭔가 좀 되게 낡은 분위기인데. 막간을 이용해서 또 환전도 해야죠. 저 110유로 이거 쓰던 거거든요. 110유로만 달러로 환전하려고요.
110유로 주니까 86.95달러로 바꿔주네요. 뭔가 여기 되게 비싼 느낌인데 어쨌든 뭐 바꿨습니다. 당분간 유럽을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달러로 바꿨어요. 자자, 이다일도 같이 갑니다. 안녕하세요. 야, 어디야. 이다일이 웃기다는 평가가 많아요. 네네네. 이다일 개그 감각이 좋거든요. 여기는 중국 청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것도 중국차같이 보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근데 그 LAX 공항이 많이 낡았어. 옛날에 비하면. 아 도대체 이번에 몇 명이 온 거야? 한 30명 온 거야? 관계자가 무슨 일이 많겠지? 기자보다 관계자가 더 많아. 이거? 이거 왜 안 썼을 건데? 한상진 여행체는. 그럼. 악착같이 찍어야지. 알뜰하겠습니까? 아 그럼 알뜰하게 써야지. 이다일입니다. 이다일이에요. 쩔은. 어? 12시간 쩔은. 아유 배고파. 아 왜 배가 고프냐 근데. 무슨 배고프. 아침 먹고 죽어야지니까. 아 그래? 우리는 버스 한 대로 가는 건가? 우리 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아 그래? 아이고 저거 타는 거 아니야? 아니구나. 내가 예전에 우리 출장 타가지고 한국 가는 비행기 놓쳐서 호텔비로 100만 원 쓴 적 있잖아. 아 진짜? 한 달 살기 하고. 아이고야. 그래서 단체 버스를 타고 밥 먹으러 가는 것 같아요. 아, 네. 재작년에 여기 저 에어 캐나다 때문에 여기 진짜 수없이 왔던 거 생각하면 진짜 아.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 LA는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통체증이 거의 살인적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저희 가시는 또 헐리우드 쪽이 웨스트 헐리우드 쪽이 조금 또 차들이 많이 막혀요. 호텔이 웨스트 헐리우드라고 합니다. 도착 시간이 이코노미 타고 갔는데 호텔은 좋은 데서 자는 것 같아요. 3시 45분 정도 생각하는데 그래도 4시 정도면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진짜 오래 걸린다. 한국에서 지금 2시 51분인데 수고 많으셨어요. 많이 피곤하실 텐데 좋네요. 이렇게 잘 앉으셨어요.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앉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 여러분들 목요일 날 가시죠? 진짜로 이거 재작년보다 여기 LAX 차가 더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뭐 여기서 왜 이렇게 차가 많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다니시는 낮이요, 그러니까. 뒤에서 오늘은 오후에 도착했으니까 딱히 일정이 없고요. 뭐 내일부터 일한다고 합니다. 내일이 디자인 스튜디오고 뭐그 다음 날이 아이오닉 나인 발표인가 공개인가 그럴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뭐 인포메이션 뭐 특별하게 그런 거는 괜찮으시죠? 네. 얘기할까요? 아 얘기해드릴게요. LA가 대통령 선거가 오늘 하나요? 내일 아니에요? 내일 하나요? 아 내일이네. 내일 해도 한국 같지는 않으니까. 아 저는 여기 88년부터 살았어요. 와. 애들 때부터 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텍사스 어스틴에 조금 있다가 LA에 온지는 93년도에 와가지고. 저분은 그럼 88 올림픽 때 오셨네 여기. 아 결혼을 좀 일찍 해가지고요. 22살에 결혼했죠. 그래서. 요즘 같으면 그렇죠. 좀 일찍 결혼해서 아이도 뭐 다 학교 졸업하고 뭐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건 뭐 여기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 구형 스포티지는 차가 되게 작아 보이죠.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구형 일반 T1이 작아 보이는 것처럼 해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LA는 전체 인구가 한 400만 명 정도 됩니다. 400만 명 되는데 그거를 LA라고는 하지 않았나요? 위성도시까지해서 한 1,500만 명 정도. 그러면 여기 LA는 캘리포니아 주잖아요. 그렇죠? 캘리포니아 주는 한 3,900만 명 정도. 4,000만 명이 조금 안 돼요. 야. 넓이는 42만 제곱킬로미터가 좀 넘어요. 캘리포니아가 지금 프랑스만큼 된대요. GDP가. 되는데,
경제적으로는 캘리포니아가 여기 계신 분들 GDP가 엄청나죠. 한계나 이쪽에 다 잘 아시는 분들이라. 근데 저도 뭐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낸 거를 제가 얘기한 거니까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요. 써놓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를 그거 보고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해가지고 경제 규모가 전 세계 다 빨간 애들인데요. LA 아니요 캘리포니아 주가. 캘리포니아 주가 특히 올해 들어서 프랑스 추월했다고 하던데 그 연당에 들어온 거는 1850년도인데 이게 멕시코 땅이었죠.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그런 거 좋아하세요 혹시? 멕시코 땅이었는데 그때 이제 멕시코한테 샀어요. 얼마? 1500만 달러 주고. 산게 아니라 뺏은 거 아닌가? 그럼 혹시 아세요? 멕시코한테 1500만 달러 주고 산 땅이 이 캘리포니아 주가 맞아요? 별로 관심 없어요? 아니면 몰라요? 아 그래야지 제가 또 이제 할 용기가 생기지. 혼나요. 왜냐면 하도 그 정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예, 좀 그 잘 아시는 분들인 것 같아서 캘리포니아, 네바다, 아리조나, 유타 이 네 개의 주를 옛날에 칼리프라고 했어요. 칼리프. 멕시코 땅일 때. 멕시코는 1821년도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죠. 그래가지고 독립을 해가지고 조금 가지고 있다가 텍사스를 뺏겨요. 호텔이 여기더라고요. 원 호텔 웨스트 할리우드. 2019년도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땅 가격이 12마일 43분. 12마일밖에 안 돼. 43분이나 걸려. 어디서 10분에서만. 5천... 근데 구글맵 업데이트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거 루트 이미지 뷰 프리뷰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이거 없었는데. 야 구글맵도 많이 좋아졌다. 뭐 다 아시겠지만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그걸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아 이거 눌러야 되는구나. 거의 이제 강제로 빼앗긴 거 같아. 이렇게. 그래서 멕시코는 미국 옆에 있으니까. 야 구글맵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그게 멕시코의 불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야? 하여튼 그래서 이미지 떨어졌네. 캘리포니아가 이제 미국으로 도착하면 3-40분. 캘리포니아는 진짜 오래 걸립니다. 단목으로 뭐 전 세계 5위라고 그러는데 요즘 테슬라 그리고 애플 등등이 어디로 가요? 저쪽 텍사스 쪽으로 다 이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요즘에 유럽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 안 좋고 해요. 미국은 점점 잘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빠져도 원래 여기 GDP가 높았는데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워낙 물가가 비싸요. 물가 사쿠라 렌터카도 있네. 뭐냐면 집값입니다. 집에서 사는 가격. LA 코리아타운 앞에 우리 한 번 오셨는데 같이 그 2010년도에 계셨다고. 2000불내면은 여러분 그 하숙 아시죠? 야 방 하나에 2000달러. 방 하나가 뭐 화장실 하나에 있으면은 1500달러. 야 화장실 없으면 1200달러. 진짜 비싸다. 화장실이란 게 욕실을 공유 몇 명이 같이 쓰면 욕실 공유? 미쳤다. 그리고 자기 화장실 욕실이 있으면 1500달러. 야 물가 비싸요. LA에서 설렁탕 한 그릇 먹으면 세금 내고 택스 내고 팁 주고 그럼 25달러. 25달러요? 3만원 넘네. 생각을 하시면 설렁탕 한 그릇 생각 맛이나 있냐고. 한국이 맛있지. 설렁탕도 한국이 맛있죠. 재작년에 왔을 때가 저 한창 비쌀 때였는데 미국에. 물가 여기 싸잖아요. 아까 잠시 오면서 그분이랑 얘기했는데 미국이 물가 싸다는 건 옛말이에요. 코비드 끝나고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 물가 오르는데 미국 물가 오르는데 1조 한 개 중국이랑 좀 사이가 안 좋은 거죠. 중국에서 들어온 물건들 그런 것들 하니까 싼 물건들이 들어왔었는데 기초적으로 물건 여러 가지 올라가니까 기름값은 많이 내린 것 같은데 4점 레귤라 4.79. 아 제가 재작년 9월 왔을 때 진짜 기름값 가장 비쌀 때 와서 진짜 경기 좋다고 LA 진짜 비쌌죠. 기름값 경기가 어때요? 안 좋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경기는 똑같아요. 경기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요즘 아 일로 가면 산타모니카 산타모니카 가면은 루트 66 종점 아닌가.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죠. 옛날에 중국 같은 케이스는 조금 버티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코비드 끝나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이쪽 그 캘리포니아주 또 샌프란시스코도 그러고 전체적으로 조금 집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집가격도 떨어지고 그리고 렌트비, 월세라고 그러죠. 미국은 전세 개념이 없어요. 월세냐 내 집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내 집이 돼도 거의 대부분이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사니까 생활고들이 뭐 여기 이렇게 사 여기 오른쪽 보실래? 허름하죠, 그렇죠? 굉장히 허름하죠. 저런 집도요. 저런 집이 차들은 많아. 저쪽에 저런 집 허름한 것도 그냥 100만 달러예요. 야. 집이면은 100만 달러. 아, 너무 올랐어요, LA가.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도시 중에 집값이 제일 비싼 데가 어딘지 2017년 거로 얘기할게요. 왜냐, 그 다음에 통계 나온 걸 제가 못 봤어요. 뉴욕 아닌가, 뉴욕? 미 전국에서 집값이 제일 비싼 도시. 뉴욕? 어딜 것 같아요? 뉴욕 아니에요, 뉴욕? 그렇죠, 뉴욕이죠. 뉴욕은 호텔비 만약에 뉴욕 있으면 내가 그거 안 외웠죠. 신문 보고 그거 하는 건데 그때 2017년도에 신문이 중앙일보에 나왔더라고요. 현재까지는 차가 거의 안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희 서울에 단련이 돼갖고 웬만하면은 차가 밀린다는 생각이 안 들죠. 그 재작년에도 운전할 때도 LA가 조금 밀리긴 하는데 뭐 껌이죠. 비 오는 날 출근길에 강남에 출근 한번 해봐야 정신 차리지. 여기 버스에 무드 조명 있다. 무드 조명에서 무드 조명. 스타벅스도 그렇고 여기 서브웨이도 그렇고 건물이 왜 이렇게 낡았어. 호텔이 헐리우드 차라고 그래서 막 띠까먼쩍할 줄 알았는데 가는 길은 막 되게 엘버커키 같네요. 엘버커키 막 약쟁이들 있고 그리고 여기가 좀 건조해서 그런지 나무들 이런 게 햇빛 비칠 때 보면은 약간 좀 스페인 비슷한 느낌도 있어요. 이렇게 있는 트랜스미션 이런 거 뭐 이렇게 장안동의 뭐 변속기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 여기서부터 베벌리 힐스라고 합니다. 아, 말로만 듣던 진짜로 딱 베벌리 힐스 캅 진짜로 베벌리 힐스로 딱 들어오니까 때깔이 다르네요. 좀 전에는 카센터만 잔뜩 있었는데 때깔이는 때깔 달라. 저쪽 그 사인판, 그러니까 길 사인판이 좀 달라요. 그래서 하얀 그 바탕에 까만 걸 칠해 써 있고 모양이 이렇게 왕관 모양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 놨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오른쪽에 지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이게 여기 베버리 힐 도시로 써 있는 거 라시아네가 써 있죠? 그 위에 베버리 힐 거기 이제 왕관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얘네 시의 특징입니다. 여기는 뭐 아주 오래전부터 부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곳이고요. UCLA가 여기 근처에 있죠. 왜냐고요? 부촌인데 되게 부촌 느낌은 아닌데 자신이 뭐 공부를 해야만 자기가 돈이 아무리 많아 뭐예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관리하려고 뭐예요? 공부를 해야죠. 사이킥은 뭐야? 생각보다 비벌리스가 좀 동네가 낡았네요. 이번에 처음 와보는데 동네가 좀 낡았는데 바로 전보다는 웨스트 할리우드 저 호텔이 웨스트 할리우드에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 오기 전보다는 더 나았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낡았는데
LA 한인타운도 멀지 않은데. 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저건가 보다. 자, 저희 이제 일본 오면 도착하겠습니다. 천천히 이제 주무시는 분 계시면은 준비하시고요. 이제 곧 내릴 거예요. 저희 호텔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호텔이 번화가에 있네. 번화가에 있어. 이거 호텔 자체는 좋은 동네 있네요. 웨스트 할리우드. 아, 근데 제가 살겠던 할리우드에 비해서 뭔가 좀 동네가 좀 낡았는데. 경치는 좋겠다 방에서. 그치, 경치는 좋겠네, 방에서. 네, 로비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인테리어 좋아. 비싼 집. 그러게, 저는 10층이고요. 10층이 가장 꼭대기층이네요, 여기. 근데 여기 엘리베이터 되게 특이하죠. 와, 우드. 아유. 내가 10. 6일이니까 16일 이건가? 이게 아닌가? 이게 글씨를 이렇게 써놓으니까 숫자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1061 아닌가 이거? 밑에 사람 가이드도 1061이라고 인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아닌가? 아, 이게 케이스에서 키를 꺼내야 되는군요. 아, 뭐 이렇게 방에서 냄새가 나. 소리도 크고. 뭐야 이게? 뭐야 이게? 공기정화 시스템인가? 저게 뭐야? 어쨌든 방이 꽤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요, 껐어요. 껐는데 소리 나네. 잘 때 이게 소리 나면 신경 쓰이는데. 어쨌든 이 방이요, 호텔 컨셉이 약간 좀 친환경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방 전체에 걸쳐서 뭔가 나무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진짜 나무인가 이거? 진짜 나무예요. 야, 뭐 진짜 나무가 있어 세상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건 뭐야? 아, 이걸로 밝기 조절. 이걸로 밝기 조절합니다. 이걸로 밝기 조절하고 꼭 하는 거고. 신기하네. 이건 어떻게 켜? 아, 이건 마스터구나. 이건 어떻게 켜지? 여기 있다. 이 불을 다 켜야 돼요. 근데 이게 책상이 없네요. 책상이 무슨 이렇게 비즈니스 호텔은 뭐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 관광 목적. 뷰는요, 야, 뷰 좋다. 진짜 뷰 좋아요. 야, 이 비벌리 힐스의 이 호텔이 약간 언덕에 있거든요. 그 언덕에서 여기가 지금 10층 가장 고층이라 그런가 뷰는 되게 좋네. 야, 깨끗하다 진짜. 뭐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도요, 저 다 나무죠. 죄다 나무예요. 죄다 나무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보면은 약간 좀 미국이 아니고 약간 유럽 쪽. 아 근데 이런 거 있는 거 처음 봤네. 이게 뭐야? 정확히 공기청정기인가? 야. 이런 샤워 가운도 되게 좋다. 샤워 가운이 뭔가 그 고급지네요. 샤워 가운이. 이것도 막 되게 좋아. 아 이거 소리 어떻게 줄여? 아니. 아이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양쪽에 USB가 되게 두 개씩 있어요. 두 개씩. 야 C타입? 저 C타입인가? 무슨 USB가 이렇게 많아? 요즘에 호텔방에 USB가 다 있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유독 많네. 쓰레기통도 나무고요. 그리고 이 신라면 아까 저기 오자마자 준 거고요. 역시 이거 한국 출장이라 그런지 신라면 바로 외국 출장도 그렇죠. 그리고 욕조는 없는데 화장실도 죄다 나무입니다. 여기 보세요. 죄다 나무죠. 이런 것도 나무. 이런 것도 진짜 나무네. 그리고 여기 욕실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나무예요. 무슨 나무가 이렇게 많아 세상에. 약간 좀 사우나 같습니다. 저 화장실이. 심지어 이거 있잖아요. 슬리퍼. 슬리퍼도 되게 좋은 거예요. 아, 갖고 가고 싶다. 슬리퍼도 굉장히 좋습니다. 화장실 쓰레기통도 나무고. 저 이제 에어컨을 꺼야 되는데. 아, 이게 저, 그, 이게 여기에 있네. 소리가 좀 크긴 크군요. 아, 근데 뷰가 진짜 좋네요, 뷰. 뭐, 최고로 좋은 건 아니지만. 이거를 어떻게, 여기는, 가운데는 벽으로 막혀 있구나. 가운데는 벽으로 막혀 있어요.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 4시가 좀 넘었는데, 좀 있다가 한 6시까지 쉬고요. 6시에 만나서 이제 밥 먹으러 간다고 합니다. 사이버 트럭이네요. 잠깐. 호텔 앞에 나와봤는데 바로 앞에 사이버 트럭 있네요. 마침 신호대기 걸린. 뭐야 소울 왜 이렇게 빨리 달려? 저희 묵으신 호텔이 원이라는 호텔인데 선셋길이 있어요. 선셋 불바드. 저는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좀 깔끔하게 편하게 돼 있는 호텔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벌리스가 낮에는 별로 안 예쁜데 저녁 되니까 예쁘네. 저녁 되니까 조명이 들어오니까. 스타벅스 있다. 그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나온 것 같은데요. 광고. 이정재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정재는 저 오징어 게임 때문에 뭐 거의 스타덤에 오른 것 같아요. 외국에서도 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상가들 쭉 있잖아요. 이거 한 9시면 다 닫아요. 9시, 8시면 지금 벌써 닫은 데도 있고요. 닫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호텔 이따 들어가시면 밖에 바람이나 쐬 볼 거예요.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여기 위험하냐 그런 거 위험한 거 안 위험한 거 떠나서 초행길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위험한지 뭐 이렇게 그렇게 조금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여기 걸어다니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진짜 가끔 조금씩 걸어다니지 이 사람들도 길게 걸어다니진 않습니다. 산보로 나온 거 아니고 잠시 여기 들릴 때 걸어서 잠깐 갔다 오는 그 정도지. 그래서 뒷골목은 가지 마시고 여기가 그래도 뭐 괜찮은 데이기는 하지만은 여기는 그래도 상업도시잖아요. 비교적 안전해 보이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지 않으시는 게
이제 좋고 호텔에서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 건너편에 우리 호텔 찾길 건너에 뭐 조금 헬리코스터 같은 거 있는데 그런 데는 조금 늦게까지 열기도 해요. 조금 늦게까지 열기도 하는데 그 이외에 뭐 특별한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안 나오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시간이 아직 6시 조금 넘었을 뿐인데 길에 사람이 안 다니네요. 별로 보행자가 별로 없어요. 여기는 4.79 레귤라가 랄프스 야, 버스 정류장에 조명도 없네. 여기 버스 정류장에 조명도 하나 있을 법한데 없네. 소를 이어주고요. 에비뉴가 들어가면 보통 남북을 이어줍니다. 로컬길 중에서 보통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100%는 아니죠. 그러니까 길이 가다가 뭐 이렇게 북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뭐 이런 게 조금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고요. 서쪽에서 지금 동쪽으로 가거든요. 여기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 낙엽이 좀 비싸요. 쪽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안 좋고요. 코리아타운에 온 것 같아요. 제가 앞장서서 2010년에 한번 와본 적 있는데 코리아타운 완전히 정차를 내리세요. 약간 좀 80년대 같아요. 80년대 한국 80년대 서울. 아이고 뭐해? 그거는 왜 이렇게 왜 찍어? 졸았어요. 강남회관 저기 맛있는 곳인가? 한식과 일식을 한 접시래요. 여행 오셨나봐요? 아 네네. 아이고야. 와야 여기가 강남 회관이라고 합니다. 아 냄새는 좋네 일단. 아 역시 코리안 BBQ&N 스시바. 보통이 같이 하더라고요. 이거. 아. 여기가 아 네. 야 이게 방이 다 들어갈 만한 한가 보네. 아 달라요? 아. 아, 한 방에 다 들어가요? 아, 미? 야, 맛있겠다.
일단 먹고. 왜? 왜 안 앉아? 담배 피러. 이게 중앙일보 한부당 75전이에요? 진짜? 75전이야 이게? 야, 75전. 이거 미주중앙일보인데? 미주중앙일보. 한국일보는 1부당 50센트. 야, 75. 일단 전 단위를 되게 오랜만에 보네. 충격. 예, 이제 밥 먹고 방으로 갑니다. 여기도 이제 리사이클 하네. 원래 미국이 저런 뭐 재활용 이렇게 담쌓은 그런 컨셉인데. 1061. 여기구나. 저기 뭐야, 갑자기 졸린데요? 왜 갑자기 졸립지? 왜 갑자기 졸립냐면은 졸리니까요. 여기가 물이 없어요, 물이. 그래서 물 챙겨야 됩니다, 열심히. 아까 밥 먹어서 얘기해 보니까 저 방에 저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이거 있는 거 저밖에 없더라고요, 세상에. 일단 10층에서 자는 사람이 저밖에 없고 다 참 노래던데. 야, 이런 것도 있어 하면서 공기정화기도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혼자서 제일 좋은 방에 잤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어쨌든 뷰도 제일 좋고요.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쇠복이. 그래서 오늘 끝입니다.